wake up.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블레이크 라이블리입니다. 2007년 가십거리라는 드라마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제이크 라이블리. 오늘 그녀의 액션을 조금 같이 볼까 하는데요. 형님 누님들 같이 가지실까죠?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우리 의대생 낸시. 낸시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 때려치고 서핑을 즐기러 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살아생전 즐겼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와 똑같이 어머니처럼 서핑을 하려 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옷을 정성스럽게 가방에 넣고 옷을 보드를 정성스럽게 다듬습니다. 언니 아직도 환복 중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환복할 거야? 이제 시작해볼까? 차키를 올리 다 안 올라가네. 그렇게 모든 걸 다 입고 바다에 뛰어들려는 낸시입니다. 캬,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드를 겁나 잘 타는 거죠? 어우, 배우님 평소에도 이걸 좀 즐기셨나 보네요. 넋나간 남자들, 그래서 질세라 남자는. 좋아, 나도 보여주겠어. 잠시 쉬는 시간 이웃고 남자들은 떠나려 합니다. Yeah, girl. It's getting late. Let's go in. 하지만 낸시는 I'm gonna catch the last one. Sorry. 아직 이곳에 더 있고 싶은 낸시. 그런데 이때 갑자기 느껴지는 불길함. 그렇습니다. 두꺼운 가방 그리고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결국 남자들은 그 가방을 무관심.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녀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무언가. 돌고래.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거대한 고래 시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위험을 감지한 낸시이죠. 그래서 전력을 다해 육지로 다시 돌아가는 낸시인데요. 그녀를 쳐버린 상어. 게다가 그대로 그녀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낸시. 그녀는 있는 힘껏 고래 시체를 향해 몸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상어를 피해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상어에게 물려 찢어진 허벅지. 응급조치를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돌아가지 않은 아까의 일행들. 그녀가 있는 힘껏 그들을 부르자 멈춰서는데요. 하지만 들리지 않는 남자들. 다시 한번 격돌하려는 상어. 빠른 판단을 하여 전속력을 다하는 낸시. 그녀는 바위로 가까스로 몸을 옮깁니다. 그녀는 혼자 있거라 생각했지만 갈매기가 이 조그만한 바위에 함께 해줍니다. 피가 흘러 서있기 힘든 몸. 그리고 발 디딜 곳 없는 바위에서 그녀는 홀로 남게 됩니다. 형님들과 누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일단 한숨을 돌렸으니 지혈을 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녀는 빠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귀걸이를 풀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추위가 찾아오죠. 압박 붕대를 소매를 찢어 대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녀의 작은 고통. 작은 개들이죠. 그런데 문득 배가 고프죠? 그래서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 없는 상황. 그때 그녀의 눈에 보이는 서핑보드. 그렇게 조심히 탈출을 시도해보는데요. 하지만 상어가 어디 갔겠습니까? 피가 이렇게 철철 나는데 상어를 따돌릴 수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그런데 이때 만취 상태로 해변에 누워있는 한 남자. Hello! 그리고 이 남자는 낸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낸시를 본 남자는 Telephone! Please go get it!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 척 하더니 No! 가방을 훔쳐 달아나죠. Don't come back! 그런데 이때 이 남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요? 보드까지 탐내는 남자. 결국 이 뚱땡이 아지는 No, there's a shark!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No! 결국 이 남자는 그대로 정오가 돼서야 간신히 눈을 뜨게 된 낸시입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던 남자들이 다시 보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돌아가라 경고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넌 페이크. 그때 그렇게 또 세 번째 희생자를 보게 된 낸시입니다. 그때 서퍼 중 한 명이 쓰고 있었던 카메라 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I got you. 32 seconds from the whale to the rock. 30초 안에만 다시 돌아오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렇게 용기를 내는 낸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낸시가 아니죠. 그런데 20초 만에 다시 움직이는 상어. 다행히 상어가 암초에 걸려 카메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왜? Someone got you. 이제 부표로 움직이려는 낸시. 하지만 꽤 되는 거리. 30, 그래서 마지막으로 This is Nancy Adams. It's...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Hey, Pop. Hey, Chloe. I just don't want you guys to worry and I don't want you to feel, you know, bad or anything. Cause... I love you so much. Dad, I gotta get off this rock soon. But I want you to know I'm gonna fight. 그렇게 마지막일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고 멀리 던져보내는 낸시. 이제 부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Oh, you're kidding me. You didn't like that. Cause it stings like jellyfish.
하지만 상어 역시 해파리를 피해 있고요. 지금 아니면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판단이 선 낸시. 이제 해파리 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물린 상태. 하지만 상어도 물린 건 마찬가지. 가까스로 성공을 한 낸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낸시에게 남은 건 또 구조를 기다리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때 저 멀리 보이는 배 한 척. 고민하는 낸시. 낸시는 그때 부표에 있던 구조 박스를 열게 되고요. 하지만 탄이 쏟아지게 되었고 탄을 줍습니다. 드디어 하나를 잡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가 머물러 있는 상황. 그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탄을 세 개 모두 다 습득하여 신호탄을 다시 쏩니다. 하지만 배는 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한편 한 꼬마아이가 아까 낸시가 녹화했던 캠코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This is Nancy Adams. It's April 26, 2000. You find this, please send help right away. 상어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이때 낸시 또한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죠? 이때 낸시는 오래 사체에 나오는 기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상어를 해치운 낸시. 와, 이 새끼 천하무적이네. 게다가 약이 바짝 오는 상어. 부표까지 부서진 상태. 그리고 낸시는 또 한 번에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상어는 그렇게 땅에 있는 철골에 처박혀 죽게 됩니다. 그녀 눈에 비치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 1년이 지나서 또 이곳 해변을 찾은 낸시. 하지만 더 이상 낸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동생과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언더워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 누님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하신 언더워터의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초이스한 여배우는 형님들 어떠셨습니까?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